네,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가 보름이 됐지만 위장병을 호소하는 등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서울 구치소에 있다가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최순실 씨는 주 4회 재판에 불러다니면서 악으로 버틴다고 합니다. 최순실 씨 변호인의 말입니다. 변재영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식당과 배식 시간 등의 적응이 덜 돼 위장병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교정 당국에 따르면 5차례에 걸친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으면서 체력 저하와 함께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.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 외 외부인과 접촉을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담담하게 지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면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진 40년 지기 최순실 씨는 좁은 독방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최 씨 변호인에 따르면 특히 주 4일 연속 열리는 재판에 나가느라 악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 지금은 딸 정유라보다 서울구치소로 재이감이 더 큰 관심이라며 최 씨가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는 주말엔 주로 개인 비서 안모 씨를 접견하면서 집안일 처리를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17일 재판부터는 최 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.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할 말을 하겠다고 단단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변재영입니다.